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말해봐. 감자 일단 재료들을 다 씻어가지고 여기다 담아. 감자 까야지. 여기다 어. 그 감자 깎는 칼 없나 배? 여기 없는 거 같아. 그래서 다녔어. 어머, 나 그럼 못 깎아. 그냥 칼로 씻어놔. 어. 이렇게. 아예 못해. 야, 이거 손질 어떻게 하란 말이고 나는. 소도 있네. 수희 씨. 네. 요 한 마리만 딱 좀 가르치고 있어. 시킨들한테. 요걸 닦아 이렇게. 오빠 일단. 예. 일단 비늘 벗겼어요? 아니요. 비늘부터 벗기세요. 이렇게. 아, 수희 네. 누나는 칼 이거 생선 손질도 할 줄 아세요? 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아. 와. 섬총사에 되게 필요하신 분인데요? 나 지금 밥차 아줌마로 왔어요. 이래가지고 예. 자, 했어. 이거 다 잘라, 이런 거. 이거 집어넣은 거. 네, 잘라내세요. 예. 됐어요. 여기도. 자, 예. 지느러미 잘라. 응. 자, 그 다음에. 배를 갈라, 이렇게. 예. 이제 그 배를 잘라, 그것만 빼내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럼 저 갔다 있어. 일단 이 손질을 해놨기에. 잘하죠, 아니? 지금 희성이 어떻게 하고 있나? 나 양념장 하고 있어. 양념장 만들고 있어. 기다려. 고추장. 고추가 있어. 마늘을 한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그럴듯하죠? 매운탕 드릴까요? 고기. 어, 네. 지금 고기를 지금 넣으면 됩니까? 네. 지금. 예. 오빠 지금이야, 빨리. 정말 손질은 손질이 기가 막혔습니다. No. 와, 진짜 덥다. 오, 냄새는 벌써. 비주얼은 괜찮아. 싱거워. 매워. 매워? 싱거워. 싱거워? 맵기만 맵고. 단어 그냥 에이. 고춧가루 넣으면 안 되겠어. 뭐야? 잘했다. 이건 없어? 이제 진짜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제 우려. 근데 우려. 너무 된장 냄새가 나는데? 아니야, 괜찮아. 우려. 아, 좋은데요? 소리나. 아, 아주 아름다워. 아.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그 생선구이. 예. 야, 소리 죽인다. 야, 맛이 어떨란가.
고기 시작해요? 아니 좀 이따 기다릴 거 있어요? 네. 여기 꼬락꼬락꼬락 꼬락꼬락꼬락꼬락 어? 너 진짜 잘한다. 가르쳐줄까? 강동영 성대모사? 어. 일단 악센트가 앞에 있어. 빨리 크게 나와야 돼. 있잖아 야. 있잖아 야. 아니, 있잖아 얘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있잖아 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치? 앞, 무조건 앞에 딱 때리고 시작해야 돼. 내가 얘. 저번에 집중돼. 섬초살 했을 때. 그치? 야 내가 그랬다고. 내가 무조건 앞에서 딱 때려 때리고 시작해야 돼 말을. 때리네. 아유, 썩이 시원하다. 이거 못해서 얼마나, 어? 오, 생겼어. 그럼 살이 차. 뭐 어떻게 또 되네요. 와. 어떻게 돼? 다 먹고. 오늘 밥 내 두 그릇 먹어야지. 난 세 그릇. 난 네 그릇. 다섯 그릇. 여섯 그릇. 일곱 그릇. 여덟 그릇! 그 장난 아니다. 아, 나 이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아우, 심심하더라고요, 입이. 아유. 막 사이다 먹은 기분이야. 그거 언니가 그 고기를 받아줘. 큰 것으로 대화를 해가지고. 네. 저 어디 담을 때가라. 최대한 그, 저. 손잡이 쪽으로. 불났네, 불났어. 아, 이거 역시 형, 다르군요. 아, 형. 안 입고 탄 거 아니야? 베이컨이 됐어요, 베이컨. 야, 이 불이 이제 괜찮다. 안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 근데 박유 형이랑 수인이랑 머리를 맞추고 온 거예요? 응? 어. 커플룩, 커플룩. 같은 데서 하신 것 같은데요? 딱 판을 하고 왔지. 오늘 둘이 부부 연기했어. 우결 찍었어, 우결. 어? 내심 너가 나가고 싶은 걸 지금 비춘 거 아니야? 아니, 사실 나는 우결보다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 용화야, 매운탕 맛 봐라. 어? 맛 한번 봐라, 맛이 어떤 거고. 그러니까 묵자, 이제. 일로 와봐. 가자, 간다. 예. 고. 아. 고. 아, 역시. 아주. 꽃처럼 칭찬해. 여기서 내가 볼 때 한 2분 정도 더 견뎌야 돼. 근데 형, 여기 세 명 다른 프로 같아, 이렇게. 최고의 사람. 머리 스타일도 지금 최고의 사람. 머리 스타일도 네? 지금. 어, 팔 뜨거워 죽겠어. 예, 이제 됐습니다. 예. 와. 어, 냄새가. 어, 진짜 냄새가 난다. 맛있다니까. 먹자. 진짜 나 진심으로. 진짜야? 진심으로 맛있어. 어, 농담 아니라니까. 와. 파는 것보다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와, 매운도 대박이다. 형 많이 먹을 거죠? 아. 나 많이 먹이다 나. 저도 많이 먹을 거예요. 아니 나 국물 위주로 좀 국물 좀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이렇게 뜨거울 때 바로 먹어야 돼. 일단 국물. 어. 아, 진짜 맛있네. 맛있네, 잘했네. 완벽하다. 식당 한번 내자. 아,
향이 그냥 끝내준다 끝내준다 진짜 진심으로 우리 스프 안 넣고 진짜 스프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 안 넣었어 어. 진짜 진짜 배 진짜 배 아 근데 이거 호동이 형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먹어도 돼요 근데 이거 한 입씩만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아까워서 못 먹는 거야 너무 싱싱해서 바짝 안 했겠다 아, 어때? 잘 구우셨어요. 진짜? 네. 진정한 프로는 케첩 찍어 먹지 않습니다. 찍어 먹고 싶었는데요. 와,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그럼 고기쌈이네. 지금까지 삼총사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어, 완벽해. 국물 남아있어요. 네. 이거 진짜 좀, 우리 좀 더 어릴 때 요 다 이제 마무리 또 이제 라면인데. 그치? 진짜 한참 볼 때는. 면만 한번 갈까요, 면만? 면만. 면만 좋죠. 면 두 개. 면 두 개. 예, 면 두 개 너무 좋지. 면 두 개? 예. 콜. 라면찜 약간 라면찜 찜 아니면 볶음 네, 라볶이 진짜 뽕을 뺐다 뽕을 빼 아, 진짜로 내가 볼 때 이거는 이 정도면은 볼락이 녹았어 와 맛있어요? 와 이것도 뭔데 이렇게 맛있어? 와 살짝 어지럽다. 갑자기 영양분이 너무 들어오니까. 야, 하루 종일, 야, 오늘 한 5천 칼로리 먹은 것 같은데. 밥 넣고 마지막 죽 까면 되죠. 갑시다. 어떻습니까? 근데 해보니까 솔직하게. 아, 너무 재밌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너무 재밌어요. 특별히 뭐 어떤 크게 리액션을 뭐 하지 않아도 되고 네. 수희는 연기할 때랑 평상시랑 다르지 않아요 그 연기를 하려고 올 때는 늘 그 마음 그 자세로 오는 것 같아요 우리 막 떠들다가도 막 이렇게 하려면은 힘든데 늘 그걸 유지를 다 그래서 맨날 욕먹었어요 같이 찍을 때 야 오늘 신 찍는다고 아침부터 계속 오늘 생각만 하고 오니? 막 이러는 것 같아. 저는 못 그래요. 막 감정을 상대 배우가 눈물을 막 흘려야 되는 씬에서 이렇게 감정을 잡고 막 이렇게 좀 조용히 해주고 이러잖아. 겁나 시끄럽게 막 떠들어요, 옆에서. 겁나 시끄럽게 막 떠들어요, 옆에서. 이 전 누나 스타일이다. 네, 겁나 시끄럽게 떠들어. 그래갖고 상대 배우가 약간 눈치를 줘. 네. 나 지금 감정 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배 안 고프냐? 배고프다? 아, 뭐라면 뭐 먹을까? 즐거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울어야지 눈물이 나오는 거지 계속 슬픈 생각하고 있으면 눈물이 나오는 거지 돈가스 돈가스 참 돈가스 확실히 다르시네요 두 분의 그 다름이 땡기는 그 이끌림이 있거든 네. 서로 다르니까 서로 땡기는 것 같아 그렇죠 그 저는 이한테 이제 가끔 칭찬도 듣고 이제 뭐 꾸중도 듣는데 이상하게 수희한테 칭찬 받는 게 어느 선생님들한테 칭찬 받는 것보다 너무 좋았어. 지금 수희 누나가 되게 엄마 미소로 보는데. 왜냐면 희진 씨가 사실 연기로 리스펙하니까 인정받는 그런 친구한테 인정받으니까 좋은 말을 들으니까 기분 좋지.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지. 그래 아침 뭐 먹을래? 내가 다 준비할게. 칭찬은 진짜 좋은 것 같아 칭찬아. 근데 제가 샤워하면서 진짜 오빠 때문에 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 웃고 있는 내가 웃겨. 어떻게 웃는데? 내가 이제 막 샤워하다가? 이제 샤워하고 있잖아. 그냥 이렇게 우 진짜 혼자 막 웃어. 생각나서? 어, 누가 보면 정말 미친 여자인 줄 알 거야. 이따 밥 다 먹고 이거 바로 다 가지 마세요. 좋았습니다. 마지막 코너 안에 있습니다. 코너. 무슨 코너? 이거 좀 먹고 이벤트. 서프라이즈. 영화가 우리 이제 외국 나가서 우리 그 깜짝 놀래킨다고 선물 사왔대요. 아 진짜요? 선물 사왔대요. 아 진짜요? 진짜요? 안 사왔겠어. 바로 왔는데. 저희 것도요? 딸이지 그거. 저랑. 나 오는지 몰랐으니까 내 거는 내 아, 맞아. 나랑 존박 건 없겠네. 아니 기본적으로. 아니, 설마. 달타령 오는 거 다 아는데. 그럼. 있겠지. 그래. 어디 어디 갔다 왔냐? 인도네시아랑 홍콩 갔다 왔다 그랬나? 나는 홍콩 때 좋은데. 근데 내가 뭐 너무 또 바람 잡으면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지금 같이 타이밍 딱 보고 있잖아 지금. 계속 먹으면서 언제 이걸 어? 언제 선물해야 가장 어, 감동스러울까? 내가 너무 안 돼 보였어. 계속 지금 밥을 안 먹고 타이밍만 잡고 있잖아. 어,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그냥. 아 진짜 존박 가가지고 너 라디오 DJ 해야지. 예. 우리 얘기해줘. 왜요? 어? 네? 우리 얘기 좀 해달라고 가서. 삼총사? 어. 해야죠. 이거 다 얘기해야지. 어땠다 저랬다 이렇게. 그럼요. 뭐라고 얘기할 거야? 자. 네. 어? 야, 존박 라디오 할 때 안 됐어? 어? 그러게요. 함께 해봐, 함께 해봐. 뭐 하나 했어, 둘이. 뭐? 빨리 해봐! 2017년 9월 10일 화요일. 아, 제가 정용화 씨와 섬을 다녀왔어요.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루돌프가 됐잖아요. 지금 코가 많이 빨간데 많이 타기도 하고 아주 여유로운 섬 생활을 했습니다. 아, 거기서 또 아주 유쾌한 맏형이죠. 강호동 씨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야, 다른 데 들어봐. 어? 형 얘기 나오고 형 나오고 나 이제 호동이 한 거야? 형이 형 얘기했잖아요. 조용히 해봐, 들어보자. 자, 존박이 뮤지카의 1부 끝곡은요. 식사를 너무 많이 해서 이 곡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의 배불러 듣고 올게요. 진짜 있는 거야? 진짜 있어요. 나도 좋아. 아, 딴 노래 들을까요? 수인 누나한테 잘 어울리는 노래를. 아, 수인 씨한테? 아, 잘 어울리는 노래. 박이 형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 그럼, 잡혀봐. 자, 잠시만. 아니면 형, 사연을 보내볼까요? 그래, 사연을 보내보자. 생일도에 있는 29세 정용화입니다. 제가 오늘 생일도에 왔는데요. 한 여자분을 만났어요. 너무나 아름다우신데 그분에게 들려드릴 한 곡 없을까요? 존박 DJ님 부탁해요! 눌러야지, 눌러야 가는 거야. 띵띵동. 오케이, 맞다. 아. 자, 다음 사연은요. 생일도에서 정용화 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여배우 고수희 씨께 바치는 곡인데요. 이번 섬총사 여행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가면 고생이야 듣고 올게요. 잘한다. 형, 진짜 여기 차는 거야 지금? 진짜 있어요? 네. 나가면 고생이야. 고맙습니다. 이룰 수 없지, 진짜. 콕 때리네. 콕.